안녕하세요. 뷰티 경력 22년 한국 미간 뷰티 아카데미 KBT 스쿨 원장 김아령 비비안입니다. 반영구 눈썹은 자신있게 잘하고 있지만 아이라인 시술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배우시려고 처음 상담 오신 분들 중 저 반영구만 배울래요 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은데요. 반영구 경력이 많아질수록 아이라인 고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고객님께 저 눈썹만 할게요, 아이라인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왠지 눈이라는 곳이 예민한 부위라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은 아이라인 시술의 중요한 텐션 잡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학생에게 직접 교육하는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따라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시술은 머신 리들링을 잘해야 색소가 잘 남을 수 있겠지만 초보자에게 가장 첫 번째 잘해야 하는 부분은 고객님의 눈을 잘 잡는 텐션법입니다. 일단 텐션을 잘 잡아야 고객님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 시술에서 텐션이 필요할 때는 시술 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크림 바를 때, 머신 리들링 할 때, 색소 닦아낼 때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아이라인 텐션 잡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딱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잘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두 손가락을 펴니다. 엄지, 검지, 다운. 엄지, 검지, 다운. 눈을 송편이 튀어나온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엄지, 검지, 다운. 엄지, 검지, 다운. 여러분 어때요? 쉽죠? 자, 아이라인 크림 바르는 영상에서 텐션 잡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근데 영상에서 제가 반말을 해요. 외국 학생 수업이라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통역을 위해 반말을 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소음도 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 아이라인 크림 바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눈을 뒤집었을 때 여기 털이지, 털. Just follow the hair. 이 라인에. The hair line.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여기. 근데 이렇게 선크림을. 근데 여기 눈썹 털 있는데 묻지 않게. 이 안으로만. But not on the hairs. 이렇게 또 자, 손을 어떻게 잡아? 이 두 개 손가락으로 아니면 또 이걸로. Using the two finger. 요 끝을 이용해서 잡고 lift and lift 올려서 push down. But not open the eyes. 얘를 텐션 주고 딱 바르면 되는 거야. 밑으로 여기 살이 올라가니까 약간 텐션 준 다음에 오케이? 네, 포인트는요. 영상처럼 크림 바를 때는 속눈썹 남 피부에 바르고 속눈썹 털에는 크림이 묻지 않게 발라야 합니다. 털에 바르면 크림이 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어요. 뭉치지 않게 펴발라준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아이라인 니들링 할 때 텐션 잡는 법 영상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텐션을 어떻게 잘 잡냐요? So most important things how do the eyeliner. So how to hold the eyes. 텐션 잡는 건 이렇게 위로 잡고 얘를 잡아 당기고 그다음에 push down. 얘가 일자로 되게. So this eye line have to be straight when you see. So keep moving. 이거 약간 이 톤 So 여기 when do the this parts have to start here and then keep move to the front. 잘 모르는 것 같아요. Just following 잡고, the hair. 잡고 잡고. 자, 이렇게 잡았지. 하나, 둘. 그다음에 눈을 살짝 내려야 돼. 다음. 그다음에 여기도 좀 당기고 이제 손 밑에 반대 손으로 기계 잡은 손으로 얘를 내린 다음에 얘 니들을 이용해서 살살살 이렇게 like this. 자, 해 봐. 이번에는 텐션을 옮기는 방법도 보여 드릴게요. 봐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눈 내리고 그냥 여기만 할 거야. 그지? 그다음에 텐션 여기서 또 옮겨서 여기서 여기까지. Fingers have to change. 여기서 여기까지 change 합니다. 이게 무비 손을 움직여 주면서 오케이? 그때 절대 눈은 떠지지 않게.
But make sure the eye is not open. So you try.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자, 영상 잘 보셨죠? 내가 니들링 하려는 부분이 일자가 되게 잡으셔야 균일하게 색소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 눈이 떠지지 않게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고객님 눈앞에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 무섭겠죠? 꼭 눈이 떠지지 않게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니들링 후 색소 닦아내는 텐션법입니다. 영상 볼게요. 닦을 때도 얘를 그냥 이렇게 닦으면 눈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닦으면 안 닦여. 왜? 우린 더 깊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린 상태에서 so when you wipe it out, 이렇게 닦아야 돼. Lift the eyes first and then wipe.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았어. 아까 텐션 잡은 것처럼 똑같이. 그래, 끝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특히 색소를 닦아낼 때 솜이 눈동자에 닿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솜이 부드러우니까 괜찮겠지 하고 꼼꼼하게만 닦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안쪽까지 깨끗이 닦으려다 눈이 충혈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꼭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아이라인 텐션 잡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텐션 잡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엄지, 검지, 다운만 잘 하신다면 텐션으로 눈이 떠지지 않고 안전하게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술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눈썹 시술로 머신과 많이 친해지셨다면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발전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 재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엄지, 검지, 다운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뷰티 경력 22년 한국 미가 뷰티 아카데미 KBT 스쿨 원장 김아령 비비안입니다. 여러분, 아이라인 정말 재밌어요. 짱이야, 나 혼자로는 말하기가 안 통할 것 같아. 짱이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자. Yeah.